자, 그러면 오늘 R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모시고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제 주말 지나고 월요일 탄주 뭐 특별히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월요일 시작이 좀 힘차면 괜히 한 주가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은 좀 있는데 네. 오늘은 뭐 그렇진 못했네요. 뭐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네. 중국 쪽의 상해 쪽에서 뭐 4월 5일까지 도시봉쇄 이슈가 아침에 먼저 나왔었습니다. 이 상해 쪽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워낙 많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일단 뉴스는 이제 도시를 봉쇄한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것처럼 상해나 이런 쪽에서 봉쇄가 되면 이제 병목 현상이라든지 음흠. 그다음에 제조업 관련된 이런 공장들이 셧다운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소비도 문제이고 공급도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언제까지 했는데. 봉쇄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해를 4월 5일까지 단계별로 도시 봉쇄로 들어가고 2천만 명을 전부 전수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제 장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상해 봉쇄령 때문에 원유 선물 같은 경우도 2% 정도 하락을 하더니 네. 4%대까지 원유 선물도 이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상해 공장을 가동을 중단한다 이런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시초가부터 2721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이제 하락 출발을 했고요. 네. 장중에 2708포인트 수준까지 코스피가 일단 하락세를 아침부터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는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호적인 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보험업종이라든지 방어적인 통신업종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세가 시작됐고 네.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WTI 선물이 하락하는 등 경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니까 경기 민감주라든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성장주 하락이 일단 시초가부터 시작이 좀 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뭐 상해 부분은 4월 5일까지 도시 봉쇄인데요. 국경선과 가까운 길림성하고 광동성 시작해서 상해 북경까지 확산되고 있고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상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2천만 명을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단계별 도시 봉쇄 조치를 할 걸로 결정이 됐고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상해 같은 경우는 26일 날 2,678명까지 급증하면서 이 봉쇄 기간 동안 자가 격리가 진행되고 공공교통 수단도 운행되지 않는 걸로 지금 알려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뭐 중국의 코로나 락다운은 역시 이제 수요와 공급 양쪽에 다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최악의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있겠죠. 그래서 상해 테슬라 공장 가동 중지도 뭐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로 이제 지목이 됐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 피크 곡선을 본다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늦게 지금 후발주자이지 않습니까? 선조국은 어떤 연초부터 시작이 됐고 한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는 3월에 코로나가 다소 이제 약간 피크를 기대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중국은 이제 다소 이제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초기 단계이죠. 그래서 네. 지금 상해나 심천, 길림시 이쪽도 코로나 락다운 이후에 코로나 확산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결국은 경기 부양의 강도가 이제 중국 쪽에서 2분기에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오히려 또 더 많아지고 코로나 또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경제적 충격을 동반하기 때문에 아마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중에 보면은 그 락다운 전수조사 기간에 또 상하이의 공항이나 철도 그다음에 국제 화물 등은 정상 운영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좀 전에 오후에 뉴스를 좀 보니까 상해 쪽에 정상적인 화물 관련된 부분들은 정상 운영된다라고 뉴스가 네.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조금은 안도를 하면서 네. 아침에 빠진 것들이 조금 이제 회복되는 모습이 보였던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아침에 좀 불안감을 만들었던 이슈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전략 헤드인 티모시 모라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아시아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준 스태그플레이션에 만약에 위험에 빠질 것으로 본다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1995년 이후에 준 스태그플레이션과 그 기간 동안 아시아 시장에서 홍콩이나 태국 그다음에 호주나 싱가포르, 중국이 평균보다 양호했고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다소 취약했다라는 분석 리포트가 하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소 이제 외국인 선물이 다소 빠지다가 9시 20분경 정도부터 이제 상해 쪽에 일단 말씀드렸던 정상 운영과 관련된 그 안도감이 좀 유입되면서 네.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 전환으로 이제 이야기됐고 결국 이제 지수도 낙폭이 축소됐죠. 그래서 9시 40분경에는 코스피가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2723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양봉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 증시가 0.84% 정도 하락 출발했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11시 한 40분경에 국내 코스피도 이제 플러스 전환을 한 것이죠. 네네. 그리고 12시경 정도에 이제 젤렌스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그래서 돈바스 문제에 대한 타협을 원한다 이야기 나왔고요. 중립국화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속보가 또 나왔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으로도 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네. 논의 가능하다라고 속보가 나왔는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약간 엑시트 전략을 좀 이제 하는 것이 아니냐 뉴스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바스 문제로 조금 이렇게 약간 그 집중을 하면서 약간 이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 엑시트 전략을 좀 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의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뭐 중립국가 논의 가능하다 이렇게 속보가 12시쯤에 나왔고요. 뭐 어쨌든 외국인들이 12시 넘으면서 선물 매수세가 확대됐고 12시경에 이제 6,180억 정도 수준의 외국인 이제 선물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오전장을 본다면 홍콩 같은 경우도 뭐 항생 지수가 1% 이상 상승세를 보였고 네. 항생 테크 지수 같은 경우는 오전에 2.6%나 강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확대됐고 2시 정도경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세가 7,300억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종가 무렵을 슬슬 지나가면서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종가 기준으로서는 이제 6,135억 순매수로 조금 마감을 했고요. 다소 약간 줄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선물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아침보다는 조금 올라오면서 그래도 생각보다 덜 빠지고 좀 올라왔는데요. 다만 이제 외국인 수급은 아직은 뭐 거래소에서 2,643억 거래소를 팔았고 코스닥도 665억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거래소에서 675억 다소 좀 샀지만 코스닥을 1,255억을 팔면서 상당히 좀 아직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수급이 본격적으로 뭐 시장을 산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네. 다소 좀 혼조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예를 들어서 그런 코로나에 대한 좀 위험이 커지면 약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정책 쪽에서 조금 더 완화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겠군요, 중국이. 그렇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정책 대응이 이제 방향성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를 계속적으로 고집한 것은 이제 그 올림픽 때문에 그랬던 분위기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완화되고 뭐 코로나도 잡지만은 경제도 되게 중요하다는 발언이 계속 나오면서 통화나 재정 부양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고 부동산 관련된 완화 확대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보면 되게 중요한 지표가 중국 같은 경우는 크레딧 임펄스라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GDP 대비 이제 개인들의 신용 규모로 이제 말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그게 지난 4분기에 바닥권까지 빠졌거든요. 만약에 이게 그 바닥을 깨고 내려갔으면 중국 같은 경우는 목표한 경제 성장률을 이루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지표로 하나 삼아지는데 네. 그 바닥권에서 지금 4분기 이후에 중국이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면서 다소 크레딧 임펄스 지표가 4분기 이후에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약간 턴을 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아마 정부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중국이 그나마 예, 통화 재정 부양 정책을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소비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완화 정책을 쓸 수 있다는 뭐 한두 개 몇 개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일 텐데 그게 그나마 한국 입장에서는 좀 하방을 지지해 주는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뭐 주요 테마 섹터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전에 간단한 거 하나 좀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 주말 사이에 시티그룹이 이제 굉장히 좀 약간 너무 이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50BP 인상을 네 번이나 할 수 있다고 이제 올해? 예, 그렇죠. 5월 달부터 연속 네 번을 50BP 인상을 하고 뭐 마지막 두 번을 25BP 올린다 뭐 이런 식의 리포트가 사실 주말에 시티 쪽에서 나왔거든요. 지금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제 금리를 불질렀죠.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2.5%를 넘어섰습니다. 장중에. 그래서 미국장에서 그랬는데요. 이 노란색 표를 보신다면 노란색 줄은 이제 금리의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보면은 분홍색 표가 보면은 이게 굉장히 튀었다가 막 내려왔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홍색은 뭐예요? 저게 무브라는 지표인데요. 네. 무브라는 지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빅스라는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변동성 지표. 근데 무브라는 지표는 채권 변동성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변동성이 과거에 한번 저렇게 막 튀었다가 이제 막 가라앉은 적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채권 변동성이 저렇게 높게
취소가 있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뭐 기간을 굉장히 이게 올해 아마 40년인가 이게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지금 무브 관련된 지표가 이제 채권 변동성 지표인데 빅스처럼 저것도 아주 고점까지 거의 다 이제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정도 빅스 그러니까 빅스와 걸맞는 무브 지표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채권 금리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될 것인지. 뭐 굉장히 오랫동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도 빅스 같은 경우는 뭐 35에서 40 정도 가면 사실 뭐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지표 변동성 지표로 쓰긴 하는데 이 채권과 관련된 변동성 지표도 최근에 저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지표 수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매크로 입장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 노란색이 금리라고요? 네. 그렇죠. 금리 움직임이죠. 근데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온 거가 최근이 아주 최근이거나 아니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아주 최근에 네네, 그렇죠. 이걸 나타내는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채권 관련된 변동성도 굉장히 많이 지금 커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얘기 짚어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보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상해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상해 도시 봉쇄가 되면 이제 뭐 수혜 업종, 보단 피해 업종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일부 반영이 됐지만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피해 업종은 오늘 장중에도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류 브랜드 이런 쪽이 사실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현지 브랜드사 관련된 영업이 일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뭐 입장이었고요. 상해 내에서 뭐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매장이 다소 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상해 법인의 중국 매출 비중이 75%나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또 락다운이 되면 코스맥스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수혜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의류 OEM인데 이 전 세계 1위 의류 수출국 중국 쪽에 이제 생산 기지가 있는데 이게 차질이 만약에 된다면 동남아 지역으로 물량 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뭐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캐파를 보자면 한세 실업 같은 경우는 중국 캐파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경쟁사인 마칼롯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한 4% 정도 캐파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한세 실업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영업 모욕도 중국 쪽에 캐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된 경쟁사가 에클라시라는 회사가 있고 뭐 화성엔터 같은 경우는 10% 정도 이제 중국 캐파가 있는데 유엔이라는 회사가 이제 거기도 이제 10% 중국 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의료 OEM 같은 경우에는 뭐 한세 실업이나 영업 모욕 이런 쪽에서 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혜를 볼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락다운된다, 상해가 락다운된다고 해서 특별히 뭐 좋아질 거야 별로 없지만 다른 경쟁사들이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익을 좀 받을 수는 있다. 이게 뭐 짧게 된다면 사실은 뭐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2차 락다운이나 좀 더 길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이런 노출도에 의해서 중국 쪽에 펩이 안 돌면 결국은 이제 동남아 쪽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니까 네네네. 반사 수혜로 일단 좀 고민해보자 이런 뭐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노출도를 본다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 현지 생산과 국내 면세 합산 연결 실적을 보면은 LG생활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80%.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 현지와 국내 면세 매출 합산. 네네. 예, 그게 80%.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 화장품 브랜드 입장에서는 중국 쪽에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굉장히 타격을 좀 있는 거고요. 음흠. FNF 같은 경우는 그 중국 현지와 국내 면세를 따지면은 매출 비중이 약 50%. 그리고 코스맥스는 40% 정도 수준이고 클리오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15%. 그리고 한국콜마는 9%. 상대적으로 한국 콜마가 좀 덜 영향받습니다. 네. 중국에 관련된 이슈가. 그리고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도 순이익 비중이 중국 현지와 국내 면세 합산하면 순이익 비중이 50%가 휠라 홀딩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음흠. 중국 노출도에 따른 뭐 종목별 차별화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시장이 이제 아침에 이제 조정을 많이 받은 게 이제 중국 이슈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 이슈도 영향을 주긴 했어요. 했는데 저는 이제 주말에 미국 금리가 급등하게 영향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외국인 플로우들이 제가 이제 오전에 저는 항상 체크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대부분 테크랑 성장주 위주로 매물이 많더라고요. 아침에 물량이
오버나이트로 좀 들어왔다고 하고 있는데 보통 외국인들은 CD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오버나이트 물량을 좀 체크를 합니다. 보면 오늘 전반적으로 그게 많았고 실제로 중국 관련 소비재들은 오늘 별로 없었어요. 조정이 크진 않았어요. 네. 1, 2% 정도 조정이었고 저번에 한번 선전 때문에 한번 받았기 때문에 타격을 우리가 이제 시장은 한번 악재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임팩을 그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상해 락다운은 사실은 좀 아쉬운 이슈긴 하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 너무 뭐 중국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뭐 되게 큰 악재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투자자들이. 근데 중국 관련 소비재들은 아까 이제 우리 박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출도가 큰 회사들은 분명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들고 계시다고 하면 조금 실적 체크를 조금 하실 필요는 있겠다. 예. 단기적으로 갑자기 중국이 봉쇄를 풀어가지고 그 관련 소비재들의 어떤 그 실적이 확 좋아지기는 단기적으로 좀 어려운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그런 종목들이 많다 포트폴리오에 그러면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한번 재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1분기에 단기 쇼크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락다운은 당연히 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락다운 때문에 그 숫자들이 깨진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 화장품이든 기타 등등 그 면세에 대한 경쟁력 자체가 훼손된 건지 그거를 지금 좀 고민이 필요해요. 지금 단순히 그냥 매크로 이슈면은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는데 경쟁력 훼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락다운이 풀렸는데도 안 올라오면 그때는 디레이팅입니다. 근데 경쟁력이 네. 훼손됐는데 오늘 빠질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아니죠. 예를 들어 빠졌어요. 안 좋아서 더 내려오고 있지만 네. 더 영향을 받 오늘 거의 안 빠졌어요. 오늘 LG생공 빼놓고는 다 1, 2%밖에 안 빠졌습니다. 네, 대부분. 네. 뭐 면세 이런 거는 보합돼서 왔다 갔다 했고요. 네, 네, 네. 대체로 뭐 그렇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유럽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이제 명품 화장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굉장히 높은 하이 레벨의 이제 포지션을 하고 있고 국내가 잘 팔다가 그 어떤 프리미엄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 포지션이 되게 좀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중국의 뭐 로컬 화장품 브랜드들도 굉장히 지금 히트를 치고 있고 그쪽에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서의 어떤 히트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좀 끼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브랜드력이 과거처럼 이제 유지가 되느냐 부분은 사실 좀 체크를 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LG생건 예를 들면은 제가 특정 회사 얘기해서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고 굉장히 오랫동안 분기 실적이 언제나 성장하는 회사였는데 아마 일생근주 놀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 따이공한테 우리 물건 이 정도 마진으로 못 팔겠어라고 이제 면세점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딸공이 진짜 안 사간 거예요. 아마 LG생건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네, 이 정도로 아예 안 사갔습니다. 그 이후로 12월달 제로였어요. 근데 지금 1월달에도 안 좋아요. 1분기도. 네네. 그건 뭐냐면 따이공들이 옛날에는 LG생건 후달라고 여기서 와서 기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경쟁력 훼손을 논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면세가 도는 걸 보고 주가는 오를 겁니다. 네. 아모레는 다행히 설화수가 아직 경쟁력이 있어요. 그로스가 나오는데 설화수가? 네, 아직 원래 후가 더 세지 않았어요? 아, 후가 훨씬 크죠. 매출이. 매출이 훨씬 크지만 설화수는 그 아모레는 설화수뿐만 아니라 인스프레드 집중을 했고요. 인스프레드가 안 되니까 그걸 정리하고 설화수에 집중하면서 설화수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모레가 주가가 좋았는데 네. 최근에 1, 2월 달에 근데 이제 설화수도 지금 약간 그로스가 시장에서 원하는 기로스 20%대가 나올지를 봐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네, 10% 네. 초반 정도 나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가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듣나 그리고 OEM도 하나 제가 좀 첨언 드리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 보시면 이제 한세랑 가장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제 마칼롯인데 네, 사실은 이제 마칼롯의 주된 생산처는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입니다. 근데 이제 한세는 중남미에 크거든요. 중남미에 크기 때문에 경쟁력 자체가 우위에 있는데 그동안 이제 마칼롯과 에클레 제가 한번 저번에 OEM 한번 말씀드렸는데 롱숏 네. 가능성이 좀 있다. 대만을 숏하고 한국 OEM 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렇게 플레이하는지는 사실은 확인은 안 됩니다. 확인은 안 되지만 지금 마칼롯과 에클레스의 가장 큰 경쟁력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 같은 회사는요 직접 다 직물까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가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요. 근데 영원 같은 경우는 다 사와야 됩니다. 원재료를. 원단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면학 가격 상승에도 좀 취약한데 지금 근데 면학 가격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매우 좋아요. 지금 제가 1분기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영원의 가동률이 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재고가 많이 그러니까 재고를 많이 비축을 해놔서 네. 근데 가동률이 올라오니까 원단 가격 오르는 게 상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근에 좀 주가에 녹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요 정도까지 이제 그 중국 관련된 이야기는 마무리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서의 강세 약세 섹터들 테마들 그런 거 한번 좀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뭐 오늘 강세를 보였던 건 역시 이제 에너지 뭐 정유 관련된 주식 중에 SOIL이 눈에 보였고요. 뭐 비철금속이라든지 손해보험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일부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관련된 쪽도 꽤 괜찮았고요. 약세는 이제 뭐 영상 컨텐츠 보톡스라든지 뭐 모바일 게임이나 무료기기 도시 가스 뭐 이런 쪽인데 우선 이제 정유 같은 경우는 이제 SOIL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국제 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 빠지는 듯 하더니 좀 쉽지 않게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글로벌에서 지금 아마 증산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유일하게 사우디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네. 사우디 입장에서 지금 미국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습니다. 사우디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할까 하면 증산을 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와가지고 증산해달라고 부탁해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우디에서요? 예, 지금 미국하고 좀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쪽에 이제 반군 뭐 이슈 때문에 약간 미국하고 조금 약간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산을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엔 유일한 나라가 사우디가 이제 이렇게 증산을 해주면서 유가를 좀 눌러줘야 되는데 사우디가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또 사우디가 일부 이제 뭐 시설이 또 공격을 받으면서 약간의 또 센티가 좀 안 좋아졌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산 이슈가 또 만만치 않고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 관련된 전쟁 관련된 이슈가 이제 제재로 이루어지면서 전쟁이 만약에 예를 들어 내일 종식이 된다 해서 서로가 이제 휴전 협정을 뭐 사인을 했을 때 네. 과연 글로벌에서 러시아 제재를 바로 그 다음날 풀어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전쟁하다가 종식 선언하면 다음날 제재 풀어주면 이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너무 쉽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종식 관련된 전쟁 관련된 종전 선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관련된 러시아 제재는 좀 더 기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유가가 좀 빠질 걸로 보긴 하지만 글로벌 관련된 원유 관련된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하반기에도 한 $90대 정도 수준은 유가가 유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계속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도. 네. 그래서 이게 유가가 과연 종전만 갖고 뭐 시장이 뭐 $50대로 떨어질 거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 관련된 부분에서 다소 좀 고유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정제 마진 개선이 추가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SOIL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할 거다라는 분석 자료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6-7 정도에 머물렀던 뭐 등경유 마진이 네. 최근에 $30까지 마진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1분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다소 조금은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더 쇼티지가 지속되고 재고 역시 지금 8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전략 비축유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뭐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비축유를 굉장히 많이 풀거나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급 불균형이란 가격 불안정이 주요 이슈로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SOIL이 오늘 많이 올랐지만은 GS나 SK 이노베이션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물론 뭐 SK 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SOIL이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먼저 올라왔고 네. 1분기 영업 이익이 뭐 추정치긴 하지만 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지금 영업이익이 1조 2200억 정도, 뭐 전년비 95%를 급등할 것으로 나옵니다. 컨센서스가 8240억 되니까 뭐 상당히 높은 뭐 서프라이즈가 이야기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도 뭐 7400억 정도까지 나오면서 전년비 30% 가까이 또 올라올 것이다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컨센 대비 2분기도 33% 상회하는 수치가 나올 걸로 봐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SOIL이 좀 오늘 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유가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우리 박 부장님 말씀 듣고 이제 유가 얘기 잠깐 이제 나왔으니까 박장님 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유가를 전망하는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IEA라고 있고요. 오펙이 있어요. 그 두 군데에서 전망을 하는데 오펙에서도 전망해요? 네, 그럼요. 오펙이 전망하죠. 본인들이 이제 유가를 많이 생산하니까 원유를 생산하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IEA는요 공급 이슈가 없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 공급 충격은 없다. 그래서 생산이 많이 나오면 유가는 이제 유가 전망 자체가 약간 네거티브한 거죠. 네, 안 좋은 거죠. 근데 오펙은요 300만 배럴 정도 공급이 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펙은 증산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오펙의 주도세력이 사우디거든요. 네. 사우디는 증산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바이든이 가서 무릎 꿇지 않으면 증산 안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바이든은 절대 안 갈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미 사우디 자체를 그 테러리스트로 생각하고 있어요. 바이든의 생각에는. 내피셜은.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사우디를? 그렇죠. 그 사우디랑 그래서 미국이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그 예멘 그 이슈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사우디가 사이가 제일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지금 증산을 절대 할 생각이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IEA는 미국이 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회로 돌리는 거죠. 공급 이슈 없다. 결국에는 유가는 사실은 지금 조금만 공급이 더 줄어도
상승 탄력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데 유가 인버스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100불이지만 네. 네, 여기서 50불 간다? 그놈을 논리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그 유가를 봐왔는데 유가는 가장 최근 게 수요가 아닙니다. 공급 이슈예요. 예전에 2010년에도 일본 대지진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일본의 정유시설이 폐쇄됐거든요. 네. 그때 유가 튀고 마진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유주들은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단순히 유가가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공급의 네. 이슈가 생기면 마진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퓨어한 S오일에 대한 수요가 지금 몰리는 거고 네. 지금 정유시설 하나를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요. 한 10조 듭니다. 근데 누가 지금 투자하겠습니까?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는데. 투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유시설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 무슨 무형자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엄청 네. 무시했잖아요. 기존의 자산들을 소위 스크랩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열어두고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정말 그 고유가라는 게 부담을 느끼고 실제로 이제 부담이 아마 되겠죠. 뭐 이미 네, 지금 됩니다. 주유소에서 가격도 굉장히 네. 올랐으니까 네. 그러면 뭐 이란이라든지 다른 데로 조금 뭐 공급처를 뚫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란 핵협상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핵협상이 2015년도였나요? 그때 당사국이 미국, 러시아도 들어가 있고 프랑스, 뭐 영국이 유럽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러시아가 중간에서 이제 몽리를 부릴 수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뭔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죠. 뭐 미국에다가 뭐 좀 요구를 계속하고 내가 이렇게 정상적인 경제 교육 활동에 대해서 이 그거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는다는 걸 문서로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가 지금 나오니까 미국이 그걸 문서로 내기가 좀 쉽지 않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이란 핵협상이 이제 조금 교착 상태 다소 있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이란이 뭐 핵협상이 잘 돼서 하게 되면 아마 일간 한 100만 배럴에서 150만 배럴 정도는 추가 증산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한 1000만 배럴 정도 이제 내면서 수출이 한 500만 배럴 정도 이제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란 가지고는 또 뭐 부족한 거죠. 근데 네네네. 일부 지금 그 유가 관련된 전망치를 보면 한 300만 배럴 정도 러시아 때문에 만약에 줄어들면 유가가 실질적으로 그게 장기화될 때는 $180 정도까지 간다. 이렇게 이제 계속 전망 보고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네.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미국이 과연 이제 이렇게 고유가인데 견딜 수가 있느냐 물어본다면 이런 부분 측면도 있습니다. 과거 대비 유가 의존도에 관련된 기술력, 그러니까 기술로의 발전 때문에 이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에서 유가에 기대했던 부분들 상당히 조금은 덜 의존적으로 기술이 좀 많이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한 160, 170달러 정도까지 가도 미국은 좀 견딜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도 사실은 보면은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이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나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많이 서두를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인플레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예, 전체적인 산업이나 어떤 그런 뭐 자기네들 돈을 버는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또 서두를 이유도 그렇게 없는 거죠. 네. 네. 예전에 2010년도에 그 이제 그때 일본 정제시설이 폐쇄되고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때 이제 S오일이 그때 시총이 5, 6조에서 10조로 가거든요. 그만큼 주가의 탄력이 커요. 그래서 네, 네. 근데 그때 당시 S오일이 그때 1조를 못 벌 때예요. 근데 올해 S오일이 한 3조 정도 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나치게 기존의 어떤 유형 자산이 많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시장이 지나치게 좀 너무 저평가, 극도의 저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가가 올라가지고 정유주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지금 꼭 말씀드립니다. 마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유가가 급등해서 정유주를 사는 거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수요가 둔화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수요가 만약에 진짜 둔화될 수도 있죠. 경기 침체가 오면. 그러면 모든 주식이 다 빠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공급망 이슈라고 하면 정제 마진 자체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면 이제 S오일 같은 회사들은 아마 이 마진 자체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구조가 가는 거죠. 네. 지금 중국에 티팟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국영회사들인데요. 네. 티팟은 못 돌립니다. 아예. 설비가 있는데도. 왜냐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역마진이 나요. 돌릴수록.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정유회사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좀 관리가 돼 있고 네. 아마 지금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조금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림. 하지만 정제 마진이라는 건 매우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좀 한번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기름 얘기가 상당히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브랜드 어떤 특정 브랜드만 이제 이용하신다. 뭐 아무래도 서비스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도 하겠습니다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은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뭐 충청도 어느 지역에 이제 뭐 SK, LG 뭐 이렇게 현대오일뱅크 이렇게 쭉 있잖아요. 셋 다 똑같은 기름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오일뱅크에서 넣어주고, 네, LG에서 넣어주고, GS에서 넣어주고 또 SK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물건이 가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서는 예를 들면 그 현대가 다 넣어주고 또 다른 동네에서는 그만큼 또 저쪽에서 계산해갖고 SK가 다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이제 정리회사들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국내에서 버는 이익이 거의 미미해요. 그렇죠. 아, 국내에서? 네, 네, 국내에서 거의 다 수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0-80% 다 수출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예전에 2011년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그 인위적으로 정유회사들의 마진을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엄청 급락해요. 몇 달 전에. 근데 그 리스크가 있긴 해요. 지금도. 지금 만약에 정부가 너무 지금 휘발유가 2천 원 넘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깎아줄 수 있지만 국내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름 얘기는 좀 길어졌고요. 다른 섹터 중요한 거 한두 개 정도만 더 짚어주시죠. 네. 네. 뭐 오늘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이 꽤 좋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뭐 아파트 관련된 이슈는 항상 이제 좋은데요. 이게 사실 좀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30년 뭐 초과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뭐 정밀 안전진단 면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만만치 않은 그 이슈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은 뭐 국회에 이제 여러 가지 법 관련된 변경을 필요하기 때문에 네. 현재 국회의 어떤 구조를 봤을 때는 윤 당선인께서 이게 만만치 않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안전진단 기준 중에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요. 이게 되면은 상당히 좀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국회 법안 통과가 필요 없고요. 국토부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변경으로 바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지금 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단지들이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도 한 20에서 30% 정도 수준이 이제 구조 안전성이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50%로 올라와서 본안전 진단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타당성, 적정성 검토 들어갈 때 되게 탈락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50에서 30%로 내려가면 이거는 네. 국회 법안 통과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재건축이나 이런 이슈들이 지금 불거지는 거고 그 부분에서 결국 이제 영향을 받는 것들이 이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쪽이기 때문에 뭐 NX나 현대리바트, 이건 홀딩스, 이건 산업, 노루페인트, 한국가구, 덕신하우징 이런 종목들은 좋았는데 최근에 뭐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우리가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도 뭐 기본적인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가격을 네. 올렸지만 상반기까지는 이익이 그렇게 나지 않는 구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이제 그게 어떻게 갈 것이냐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급등하게 되면 펀더멘털리 좋아진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근데 이 관련된 뭐 인테리어 쪽도 원자재 쪽에 어떻게 영향 미칠지는 네.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홀딩스, 이건 산업 여기는 회사는 참 이름을 짓기는 편하겠네요, 그죠? 이건 네. 이건 창호, 이건 산업, 이건 홀딩스야. 네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업력은 긴데. 이건. 네네. 업력은 뭐 제 창업자 네. 이름이에요, 이건? 전 그건 잘 모르겠고, 저도 옛날 대학생 때부터 제가 옛날 거래했던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그냥 조금 이건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이런 회사들은 네. 네. 재무제표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도만 더 볼까요? 네, 뭐 보험업종이 오늘 좋았습니다. 뭐 연초 대비 보험업종은 약 9.8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가 연초 대비 마이너스 8.77%니까 굉장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죠. 기업별로는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은 2위권 손보사 중심으로 강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메리츠 화재가 지금 연초 대비 39.5% 올랐고요. 현대해상이 35.68, 하나 손보가 35.21%, 그리고 DB 손보가 27.2% 이렇게 올랐는데 삼성화재가 거의 오른 게 없고요. 그다음에 하나생명이 1.8%, 미래에셋생명이 마이너스 0.5% 이렇게 가고 있고 동양생명도 마이너스 2.5% 5%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이제 2위권 이 손보사가 상당히 좋은데 이 장기 위험 손해율의 민감도 측면에서 2위권 손해보험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2위 손보사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은 뭐 보험업 전체적으로 뭐 금리 정상화 이슈는 당연히 있겠지만은 이 실손보험을 포함한 장기 위험 손해율의
개선 기대감. 그러니까 과잉 진료 통제 조치가 강화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 급증에 따라서 이제 말이 안 움직이니까 자동차 손해보험 손해율의 부담 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2월 기준으로 본다면 손해율이 평균 76% 정도인데 이게 작년 대비 4%포인트 줄어들면서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요. 대면 채널의 영업 위축 때문에 인담보 신계약이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하면서 네. 사업 비율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손해보험 관련된 부분들이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인데요. 또 차기 정부 같은 경우는 보험 관련된 공약들이 있죠. 연금 개혁이나 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그러니까 이게 간병비 부담 축소라든지 항암제 신속 등재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자동차 관련된 제도 변화도 좀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기대감도 상존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손보주들은 기관들이 굉장히 좀 안 봤었어요.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면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들어가면서 자동차 손해를 올라가고 뭐 그런 거죠. 사업 비율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 약간 얘기가 다른 겁니다. 지금 네. 기본적으로 자동차 손해율 자체가 지금 80%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원래 100% 하다가 코로나 전에. 근데 이게 갑자기 90-100% 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평가가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 3%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손해율 80% 초반할 때 손해보험사들이 PBR이 1.5배였습니다. 근데 지금 0.6배예요. 지금 올랐는데도.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지난 2-3일 동안 디레이팅이 됐고 올해 역성장으로 다 봤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1분기 숫자들을 좀 제가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거의 다 증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봤던 것들은 다시 보셔야 되고 지금 주가가 단기에 30% 오르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주도 섹터가 되거나 리레이팅이 되면요. 30%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의 급등이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꼭 우리 투자자분들도 개인분들이 손보 이런 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얘기해도 안 듣기 싫어하시고. 왜냐하면 근데 이거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비즈니스가.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스터디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뭔가 좀 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손보. 그렇죠. 그렇죠. 뭐 보험 네. 뭐 금융 뭐 이쪽은 그렇죠. 네. 뭐 은행도 마찬가지고. 근데 30% 올랐다는 거죠. 30% 올해만 네. 다들 30% 손보주들. 아닌가요? 너무 적나요? 아, 30%는 글쎄요. 저는 뭐 자, 그 외에도 뭐 오늘 좀 강세를 띄었던 테마가 보니까 뭐 정유, 비철금속, 손해보험, 조립 사업 그리고 뭐 교육, 온라인 교육, 뭐 페인트라든지 생명보험, 카메라 모듈 부품, 철강 중소형 등 뭐 사료까지도 아마 이렇게 좀 강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더 많이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더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고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또 내일 모레 네, 수요일날 네,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익,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